오늘은 흉악한 뇌 강도를 만난 한국교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흉악한 뇌 강도를 만난 한국교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의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 이 누가복음 10장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그 사해 옆이니까 아주 낮은 곳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낮은 곳이 이 사해인데 바로 옆에가 여리고입니다.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잡고 그냥 있는 거 다 뺏고 그리고 때려서 거의 절반을 죽여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던 레위인이 보고 피해서 갔고 다 죽어가고 있는데 또 다른 이 제사장이 가다가 또 보고 피해서 갔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잘 상종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인은 지나가다가 피하지 않고 가서 위험한 가운데도 이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서 자기 타고 있는 그 나귀에 태우고 내려가서 이제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 다음날 요관을 떠나면서 주인에게 두 데나리온을 주면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 필요가 더 있으면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저 사람을 치료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누가 참 이웃이냐 그렇게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 강도 만난 사람, 보통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을 초점을 맞추는데 강도 만난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 설교하는 거 보면은 사마리아인은 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강도를 만난 이 이웃은 믿지 않는 분이고 사탄이나 죄, 세상에 의해서 그렇게 상처를 받고 죽어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교회다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가 강도를 만나나 그런 이야기를 왜 하는가 이렇게 그 불만을 품고 있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네, 뭐 자유세계에서는 교회가 박해를 받지 않으니까 네. 뭐 교회에 다니는 게 오히려 뭐 이 사회에 그것 때문에 뭐 손해 볼 일 없습니다. 네, 뭐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뭐 교회 다닌다 그러면 뭐 좋게 생각하고 네. 자유세계에서는 모릅니다. 근데 교회가 강도를 만나다니요. 사실상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는 우리 교회사의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강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5세기경에 그때 훈족, 훈스 이 아주 야만족들이 아주 강력하게 이 유럽을 침공을 해왔습니다. 그게 뭐 와서 그냥 완전히 약탈을 하고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 성노예 삼고 아이들 노예 삼고 완전히 유린하고 약탈하고 황폐화시키는 왼쪽에 여러분이 그 훈족들이 지금 이 침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잔인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 훈족입니다. 이 훈족이 그 서유럽을 위협할 때 그 서유럽 안에 있는 서유럽 교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같은 위험 아래에 처하게 됐습니다. 뭐 야만족들이 공격하면 교회는 싹 빼고 성도들은 싹 빼고 믿지 않는 사람들만 믿지 않는 사회만 그렇게 공격을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네, 여러분 잘 아십니다. 자, 이 아주 정말 이 훈족하면 애들이 이제 울거나 그러면 야 훈족이 온다 그러면 애들도 그냥 그 울음을 뚝 그쳤다고 한 네, 그런 훈족. 이게 451년 칼론 전투에서 훈족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유럽이 이제 구출되는데 그때 서유럽 교회도 구출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훈족들이 특별 대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은 성노예 삼고 애들 노예 삼고 재산을 약탈하고 교회당 다 부시고 네. 자, 이런 강도를 만난 네, 때가 있었죠. 네. 여러분 여기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 초콜릿색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네, 그게 뭐 그 삽시간에 이제 이슬람에 의해서 점령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초콜릿 빛깔이 좀 빠진 약간 뭐 주황색이라 할까? 네, 넓은 지역이죠. 네, 팔레스타인 다 들어가고 뭐 이란, 이라크 일부 지방이 들어가고 왼쪽에 지금 그 이집트라든가 이런 리비아라든가 이런 지역으로 들어가고 이슬람이 이 세력을 넓히고 네, 그 다음에 622년에 시작해서 750년까지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이 갈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까지 퍼져나갑니까? 네, 아프리카 저 북쪽 끝까지 나가고 그 다음에 이 그 앞에 있는 이 스페인까지 점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페인의 그 당시에 이 서유럽의 이 스페인 교회들은 완전히 이슬람에 의해서 장악되고 네, 그래서 강도를 당한 네, 그런 때였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 다 이 강도를 만난 것이죠. 그 한 손에는 코란을 한 손에는 칼을 가지고 코란을 믿든지 아니면 죽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교회들이 완전히 거의 아주 그냥 쇠망하는 뭐 완전히 그냥 자취를 감추고 그러진 않지만 그런 경험을 우리가 역사적인 경험 강도 만난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러분이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스페인에서 그 다음에 프랑스까지 치고 올라오는데 이슬람 군대가 이젠 뭐 그 프랑스나 그 뭐 북쪽까지 다 서유럽이 다 이제 이슬람에 의해서 이 점령을 당하는 그런 위기에 봉착했을 때 칼 말텔이 이 투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투르에서 732년에 이슬람 대군을 만나서 격돌을 해서 이슬람을 패배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슬람의 이 약탈에 서유럽 교회가 구출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서유럽 교회는 강도를 만났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투에서 크리스찬 서유럽이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강탈을 당하는 위험을 벗어났습니다. 동유럽 교회도 그랬습니다. 이슬람이 그 위협을 했을 때 무섭죠, 이슬람이요. 여기에서는 718년 콘스탄티노플 전투에서 이 서유럽, 동유럽 이 기독교 군대가 이슬람 군대를 패배시킵니다. 그래서 동유럽 교회가 구출을 받게 됩니다. 이게 다 강도를 만난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여러분이 여기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1683년에 있었던 그때 역사인데요. 거기 초록색 거기는 이제 오토만 제국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슬람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옆에 또 붙어 있는 그 연두색 이것은
이 오토만 제국의 이슬람 제국의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이었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콘스탄티노플에서는 718년에 그렇게 구출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이 오토만 제국에 의해서 유린을 당하고 이슬람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 군대가 패배하게 되고 그래서 완전히 그 이슬람 제국으로 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국 교회가 강도를 만났다고 얘기를 했을 때 아마 어떤 분들은 뭐 불만스러웠을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왜 교회가 강도를 만나느냐? 정말 이 교회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 교회사는 교회가 강도를 만나는 그런 경험들로 비일비재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고 지금쯤은 아하, 또 김홍기 목사가 뭘 말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좀 관심을 더 가지시게 될 겁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최근에는 그 히틀러가 중앙의 히틀러가 1933년에서 1945년에 독일에서 집권하면서 이 독일이 나치라고 하는 강도를 만나서 양분이 되었습니다. 왼쪽에 보면 German Christian, 독일 크리스찬이라고 이름을 붙여가면서 저기 루드비히 뮬러가 중심이 돼서 저 사람은 한국으로 따지면 이 북한의 강양욱 목사 같은 존재입니다. 히틀러의 그 목사였었습니다. 히틀러를 추종하고 히틀러를 위해서 봉사했던 적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했던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오른쪽에는 고백교회, Confession Church, Confessional Church. 이 독일 교회 소수지만 일부는 끝까지 나치에 저항을 했습니다. 왼쪽에 사진의 아래 오른편에 왼편에 본 말틴 뉘멀로 목사님은 옥중에서 수년간 갇혀 있다가 이제 독일이 패배하고 난 다음에 살아서 옥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많은 오른쪽에 본 페퍼 목사님은 옥중에서 그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 독일 교회가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뭐 그냥 이 모든 그 이 예배당 이런 건 다 깨지고 훼파되고 뭐 신학교 모든 것들 다 완전히 그냥 수도원이고 뭐 완전히 박살이 나는 네. 재정적인 손실뿐 아니라 독일이 맞았던 그런 그 여러 가지 피해가 얼마나 큰지 뭐 여기서 다 말씀드리면 너무 시간이 지납니다. 네. 강도를 만났었죠. 그분입니까? 20세기에 인류 역사에 가장 비극은 공산주의의 출현입니다. 공산주의 흑서라고 하는 책이 프랑스에서 얼마 전에 나왔는데 공산주의 흑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The Black Book of Communism. 책 제목 자체가 Crimes, 범죄, Terror, 공포, Repression, 압제. 이게 바로 공산주의의 본질이고 특징입니다. 범죄, 공포, 압제. 이 공산주의의 세계입니다. 이런 사탄의 세상이 바로 이 인류 역사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때문에 숙청을 당한 사람들, 집단 처형을 당한 사람들, 집단 강제 이주를 당한 사람들, 그리고 정부가 뭐 소셜 엔지니어링이라고 뭐 자기들 멋대로 그냥 정책을 펴고 실험을 하고 그러다가 대기근을 가져와서 이 공산주의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의 수가 세계적으로 1억 명이 넘습니다. 1억 명이 넘습니다. 이 구소련에서만 2,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남한 인구의 절반이 죽은 거예요. 뭐 이 중공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6,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남한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가 죽어왔습니다. 공산주의 때문에. 공산주의는 살인기계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그 안에 있던 교회들이 어떠했을까요? 이 러시아 교회사를 보고 그리고 여기에 이 중국의 교회사를 보게 되면 참으로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고 볼 수 없는
네, 그런 그 교회의 끔찍한 참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들입니다. 교회가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매해 10만 명씩 그렇게 처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다고 하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금 계속해서 박해를 받고 계속 강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멀리 가볼 필요 없어요. 우리 북한 교회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은 이 1907년에 찍은 사진으로 보이는데요. 평양에 있었던 유명한 장대현 교회입니다. 북한 교회. 1945년에서 1950년 동안 무자비한 공산주의 박해를 받고 쇠망을 하고 몰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북한의 교회는요, 그 당시 1938년도에 개신 교인들이 한 60만 명이나 있었답니다. 그 중에 75%가 어디 다 있었는가 하면 서북지방, 지금으로 보면 관서지방이라고도 하는데, 지금은 평안북 남도, 남북도. 거기에 집중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평양에서 1904년에 대부흥이 폭발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 때문에, 그리고 또이 관서지방에 있던 분들이 뭘 이렇게 그잘 받아들이는, 그리고 발전시키는 그런 그이 특징이 있습니다. 개방적이고 활동적이고, 용감하기도 하고, 새로운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발전시키고, 75%가 이 서북지방에 집중해 있을 만큼, 그래서 아주 이 개신교인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 당시에.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온 다음에 김일성이가 가장 두려워했고 가장 증오했던 세력이 바로 이 개신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5년 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교회를 몰락시켰습니다. 교회 재산 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압박을 했습니다. 교역자들을 포섭하고, 그중에는 강양욱 같은 그런 자도 있지만, 그 당시 유명했던 그런 김익두 목사 같은 분도 거기에 포섭이 돼서 이용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감시체제를 확립하고, 이 성도들을 세뇌 공작을 벌이고, 이 교역자들 또 지도자들에 대해서 신문하고, 납치하고, 학살하고, 살해하고, 이렇게 해서 이 강력한, 마치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이 성평양을 중심으로 한이그 북한의 이 교회, 완전히 붕괴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북한 교회는 그러니까 강도를 만난 것이죠. 그러고 나서 6.25 전쟁으로 남한에 있는 이 성도와 교회들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진짜 완전히 낙동강 그한 구석에 거기 있으면서 만약 방어 전투에 성공하지 못했더라면 완전히 한국 전역, 한반도 전역이 붉게 물드는 60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면서 얼마나 교회가 많이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참상 말할 수 없죠.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 교회가 지금 또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도 아주 흉악한 강도들입니다. 여러분, 첫째 이 강도는 누굽니까? 이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바로 그첫 번째 제일 무서운 강도입니다. 김정은은 무서워할 줄 몰라요. 여러분이 북한이 지금 남한의 적화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그들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드웨어가 있어요. 미국도 이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국 본토까지 날릴 수 있는 이 핵무기를 탑재해서 날릴 수 있는 ICBM만 개발되면은 미국도 한국을 떠나야 합니다. 한국의 전쟁이 벌어져도 미국이 한국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아주 지금 그 일보 직전에 와 있습니다. 하드웨어, 핵무기, 생화학 무기를 가지고 있고, 소프트웨어가 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체 사상이죠.
여러분이 주사파를 보십시오. 한국의 1980년대 중반부터 생성, 한국 내부에서 생성된 이 주사파들이 지금까지도 주사파 전향을 하지 않고 정계에서 또 사법계에서 국회에서 활동하고 언론에서 활동하고 문화계에서 활동하는 걸 보십시오. 주체사상으로 물들이는 것을 보십시오. 전교조와 민노총을 보십시오. 이 주체사상. 이 북한은 어떻겠습니까? 주체사상의 본거지. 핵무기, 주체사상, 그리고 남북연방제를 통해서 적화 통일을 지금 획책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강도를 만났습니다. 지금 이 김정은이 얼마나 기고만장해인지 아십니까? 이제 남한은 시간 문제다. 내 손에 핵무기가 있는 동안에 우리 남한도 핵무기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남한이 핵무기를 만들겠습니까? 지금같이 나뉘어져서 지금처럼 종북 친북이 그렇게 날뛰고 있는데 그 북한과 맞짱뜨기 위해서 핵무기를 만들어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남한이 이렇게 갈기갈기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 김정은이가 마음을 놓고 김정은이가 또한 자신만만해 있는 것입니다. 시간 문제다 보는 것입니다. 이제 남북연방제를 통해서 서서히 합법적으로 평화적으로 적화통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김정은의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아주 무서운 강도를 한국교회가 만나고 한국 사회가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김정은을 환영을 해요. 또 내년 2월, 3월쯤 되면 김정은이가 한국에 서울에 온다고 할 것 같으면 또 뭐 이 그 교회 목사들이 지난번에 누가 그랬죠?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그분이 환영해야 된다. 국가적으로 예우하고 환영해야 된다. 이런 쓰레기 같은 얘기를 하고 말이죠. 김정은을 환영한다고 얘기를 하고 말이죠. 호시탐탄. 적화 통일을 하려고 지금 노리고 있는 이 첫 번째 강도, 두 번째 강도는 무엇입니까? 네, 먼저 이걸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남북연방제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국정원과 기무사를 해체하는 겁니다. 기무사 해체가 됐습니까? 물론 됐습니다. 국정원이 지금 간첩 잡는 일 합니까? 안 합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이게 이루어졌어요. 용공정권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총화되어 있는 게 용공정권 아니고 뭐겠습니까? 북한 편 들고 북한하고 함께 가는 그 정권. 평화협정 체결하는 거. 이건 뭐 지금 뭐 얘기가 무성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하는 거. 지금 이 조국을 임명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국가보안법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미동맹 약화시키고 한미동맹을 철폐시키고 지금 점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반미를 노골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전에 미손 또 효순 그 미군 장갑차에 의해서 깔린 그 두 자매 때문에 어떠했습니까? 반미 감정이 한국에 얼마나 휩쓸었습니까?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 어떤 기획보도, 그런 것들을 어떤 과장보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정부가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반미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일은 반미의 지금 시작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샌폴드 대학의 우리 한국계 미국인 교수 신기욱 교수가 요 근래에 그런 말을 했죠. 월남에서 미군이 빠져나간 것처럼 한국에서도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너무 미국을 믿고 과신합니다. 미국은 절대 떠나지 않는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반도를 버릴 수는 없다. 네. 뭐 미국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떠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조성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양키 go home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것이 거스르게 되면은 미국 사람들은 떠나게 됩니다. 주한미군 철수. 지금 어떤 분들은 김 목사 참 또라이네. 네.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고. 두고 보십시오. 난 이 일이 결코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언젠가
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확 대두가 됐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서 야 그때 말이야 그 김 목사 그 김홍기 목사 그 말하던 거 말이지 그거 어떻게 지금 되는 것 같아 이루어지는 것 같아 이러지 마세요. 나는 결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나는 한국에 절대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는 없습니다. 주한미군 철수할 수 가능성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면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주한 이 미군이 우리 한국군에게 그 전시에 작전권을 위임하고 주한 미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리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그 막강한 군사 그 전력 그 목숨을 다 맡기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지금 그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남북 연방제를 하면 또 전제 조건이 공산당 합법화입니다. 네. 뭐 함께 연방을 하자고 그러는데 공산당이 왜 합법화가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착착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건 문재인 주사파 정부입니다. 더 말해서 뭐 못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과정에 지금 진입해 있습니다. 역사 변경부터 하고 있고요. 네. 대한민국이 생일 없는 나라로 바꾼 지는 벌써 몇 년 됐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해체하고 있고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얼마나 지금 노력을 합니까? 그 민주주의 앞에 조선인민민주주의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자유 빼버리면 사회민주주의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뭐 자유민주주의를 해체해서 어떻게든지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북한과 함께 서로 비슷하게 만들어서 즉 사회주의 레벨로 내려가서 북한의 공산주의와 수준을 맞추어서 연방을 해보겠다고 하는 이 정부 한국인들로부터 한국교회로부터 자유를 뺏어가는 한국의 자유를 뺏어가는 건 한국교회의 신앙의 자유를 뺏어가는 겁니다. 자유를 해체하는 자유민주주의를 해체하는 작업을 지금 한참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한국인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잠자고 있고 대부분 한국교회가 잠들어 있고 무엇이 뭐 잘하고 있는데 뭐 자꾸만 그 욕을 하고 그래? 김 목사는 뭐 해외에서 말이야 넌 뭐야? 어? 잘하고 있는데 문재인이 잘하고 있는데 너 왜 자꾸만 거기서 욕하고 그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깨어있는 국민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합니다. 자유시장 경제가 지금 붕괴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일하고 싶은 사람들 일을 못하게 52시간만 딱 일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 피해가 지금 막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임금도 그냥 확 갑자기 그냥 그 엄청나게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있는 모든 그동안 아끼고 아끼고 세금 아끼고 아끼고 해서 모았던 그 돈 막 풀어제끼면서 마치 자기가 벌어서 쓰는 돈처럼 그냥 풀어제끼면서 그 돈 막 그 일시적으로는 뭐 그것 때문에 도움을 받을지 몰라도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자유시장 경제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남북 연방제로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나라를요. 한미동맹 매일같이 악화시키고 있죠. 한일관계 이미 뭐 광복 후에 최고로 지금 악화시켜 놨죠. 원전을 파괴하고 있고 4대 강보를 해체하고 이게 파괴 정부가 아니고 이게 강도질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한국이 지금 만난 지금 북쪽에 있는 이 주체 사상 핵무기 이런 것만 가지고 있는 이 공산당이 정부 한 번 집권하면 죽을 때까지 30년이건 40년이건 건강만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한 가지 주된 목표를 향해서 국가적인 목표를 향해서 일관성 있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그 체제가 딱 버티고 게다가 핵무기를 손에 쥐었는데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 협조하는 거기에 노예처럼 굴종하는 그렇게 해서 뭔가 자기도 정권을 유지해 보려고 하는 이 문재인 주사파 정부가 바로 그런 정부입니다. 그래서 지소미아를 파괴한 것입니다. 김정은이 입맛에 맞게 지소미아 파괴해라 파괴해라 그냥 노래를 불렀거든요. 강요했고 내년 총선에서 김정은이 답방 서울 오고 김정은이가 이렇게 도와줘야 다시 정권을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정권 지금 놨다가는 이건 뭐 정말 아주 이건 뭐 얼마나 무서운 정치 보복을 당하겠습니까? 탄핵에도 100번, 1000번 당했죠. 당할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나라를 바른 어떤 목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대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조국 같은 비리 공직자들, 그동안 임명해 놓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기들이 세워낸 다섯 가지 원칙 다 무시하고 한 사람도 오게 만든 사람 없어요. 다 비리 공직자들만 임명해 놓고 김정은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이게 문재인 주사파 정부. 이게 바로 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도 정부. 세 번째는 강도는 남한의 종북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광화문에서 지난해죠. 네. 또 이게 있을 겁니다. 그 만약에 내년 초에 2, 3월에 저 김정은이가 저게 지금 저렇게 사진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에 광화문에 발을 디딘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저거 조금 옆에 보이는 게 미 대사관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지금 김정은 저렇게 사진 크게 걸어놓고 지금 김정은을 칭송하는 연설대회를 지금 이 종북주의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한 5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한국의 친북 종북 이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에 우글우글 됩니다. 그러니 북쪽이 뭔가 일을 벌이면 함께 합세할 수 있는 내부적인 이 반역자들이 우리 안에서 지금 아주 그냥 드글드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강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뿐 아니라 이 중국의 공산주의자들. 이 중국은 붉은 용이라고 부릅니다. 압제, 공포, 박해의 상징입니다. 중국에서 지금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는지. 한번 어떤 교회당을 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그걸 반대하니까 불도저로 그냥 그 밀어가지고 그 흙으로 덮어서 그냥 아주 거기서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건 뭐 빙산의 일각이죠.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사드 배치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네. 지금도 사드 배치를 못 하고 있어요. 이 노예적인 굴종적인 사실 이 문재인 정부는 좌빨 정부는 바라보는 게 이 중국이고 바라보는 게 이 북한입니다.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반일 반미고 이제 그 막 드러나는 거죠. 때가 되니까 네, 본격적으로 반일 반미고 반일 반미도 우리는 갈 데가 있다 그거죠. 어디 시진핑 품 안으로 김정은이 품 안으로 우린 간다. 바로 옆에 있다. 우리 옆에 살고 있다. 이 사람들은 떠나지도 않는다. 영원히 우리가 있는 동안에 이들이 함께 있다. 그러니까 이들과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된다. 이들에게 함께 있으려면 이들에게 우리가 맞춰가야 된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자들인가. 핵무기 가지고 뭐 그냥 아주 진짜 아주 폭력배들이죠. 네. 내 말 듣든지 아니면 죽어. 네.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전체주의. 여기에 지금 이 노예적으로 굴종하고 복종해 가는 것입니다. 이 정부가. 그리고 그런 한국인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요? 공병호 TV에서 공병호 씨가 그런 얘기했죠. 앞으로 점점 이 북한은 우리를 복속시키려고 할 것이고 점점 우리 한국 정치에 개입할 것이고 점점 우리 선거 때마다 개입해서 용공 정권을 수립하는데 혈안이 될 것이고 점점 더 이런 것이 강해지고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한국인들은 점점 더 노예적으로 굴종하고 그때마다 아주 편의적으로 아 이게 그냥 이게 쉽고 어려운 길을 택하지 않고 쉬운 길을 택할 것이다. 점점 나빠질 것이다. 저는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사드 배치를 아직도 못했어요. 아직도 미군들이 헬리콥터를 통해서 그 물자들을 수송하고 뭐 그 숙소도 제대로 못하고 화장실도 제대로 만들어 놓지 못하고 그냥 그 해놓은 곳 거기에 이야
이러니 미국이 복통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지소미아는 그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드 배치 안 하죠. 3불하죠. 9.19 군사협의 했죠. 이번에 그래서 또 뭔가 이렇게 워킹그룹을 만들어 놨더니 이번에 또 지소미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파기해버리죠. 제 멋대로 자기 일로 가죠. 너희들이 반미로 가는구나, 이제는. 미국이 이렇게 안 것이죠. 3불 강요하고. 이게 다 누가 한 일입니까? 중국이 한 일입니다. 화웨이, 그게, 거기에 있는 화웨이 제품을 쓰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그런 그, 이, 우리 안에 있는 정보들, 화웨이 그 제품이 다 중국으로 이제 그 정보를 다 보내니까, 화웨이 쓰지 말라고 미국이 그렇게 얘기해도, 한국에서는 그냥 뭐, 그건 뭐, 기업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정부가 그거 나설 일, 이런 식으로 또 교묘하게 반미를 하죠. 그리고 중국 편을 들죠. 중국 편에 따라가죠. 중국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저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 있는데 잘 알아서 처신하기를 바란다. 사드 배치? 그건 우리 국익에 반대가 되니까 반대야. 참, 한국 국익은 뭡니까? 이야, 완전히 그냥 그 납작 엎드리게 하는 거죠. 옛날 임오군란 때, 그때 군대 3,000명이, 그 제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중국인 관리가 와가지고 마전충인가 네. 대원군이 그때 군대를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고 그렇게 했는데 앞장섰는데 그를 불러다 놓고 필담을 한 20여 차례 이렇게 나눈 다음에 딱 치우더니 네가 내 죄를 알렸다. 중국이 이 한국의 이 왕을 책봉하고 왕을 승인하고 그러는데 네가 그걸 반대해 죽을 죄를 졌지. 그 자리에서 그냥 아주 이 수갑을 채워서 그냥 압송을 중국으로 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중국입니다. 여기로 가지 못해서 지금 그냥 뭐. 속국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명의 이 강도를 만난 한국 교회.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가 이런 때 수행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거리에 나가서 항의하고 저항하고 또한 사상무장을 해야 합니다. 유튜브가 여기서 사상무장을 많이 시켜주죠. 네. 두 번째는 뭐 우리 해외에서도 이건 밴쿠버에서 지금 우리 국내 이런 운동을 도와서 함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뭐 밴쿠버만 이래서 되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해외에 LA는 뭐합니까? 뉴욕은 뭐합니까? 애틀랜타는 뭐합니까? 시카고는 뭐합니까? 정기적으로 이런 집회를 좀 가지면서 우리가 국내 운동을 좀 도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뿐 아니라 정권 탈환을 해야 합니다. 2020년 4월 15일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드시 압도적으로 정권을 탈환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돌아오지 못할 길,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나라, 이 문재인이 약속한 네, 그 길을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유세계와 협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왼쪽의 녹색은 자유세계입니다. 오른쪽에 저 보라색은 이 전체주의적인 세계입니다. 거의 반반쯤 되지 않습니까? 아시아를 보십시오. 야, 거기에 지금 아시아의 그 맨 끝에 한국이 그것도 반쪽만 달랑 걸려 있습니다. 참 위험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저 중국, 그리고 이 북한, 핵무기를 가진 이 북한, 주체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북한, 그리고 그 뒤에 보이지 않게 곰처럼 그렇게 그 한국을 이제 제거하려는 이 러시아, 이런 그 전체주의적인 대륙의 세력이 지금 그 아시아의 맨 끝에 남아있는 반쪽 이 남한을 먹기 위해서 지금 저들이 한 덩어리가 돼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강도인데 러시아를 합하면 다섯 강도가 되겠죠. 네. 저기서 지금 이 남한이 버티고 있다는 자체가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버텼습니까? 다 죽었죠. 저거 완전히 보라색으로 다 되는 것입니다. 새빨간색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미 70년 전에. 근데 자유세계가 와서 미국과 유엔군이 와서 우리나라를 도왔기 때문에 남한이 저만큼 그리고 70년 동안 이렇게 자유를 가지고 번영하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해양 이 자유세계 세력이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또한 기꺼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고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까지 우리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전 세계의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전 세계의 기적을 이루는 그런 한국이 된 이유는 바로 크게 보면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지만, 또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서 그것은 그런 미국과 또 일본도 우리를 자유일본이 우리를 도왔죠. 일제에는 우리를 짓밟았지만 자유일본은 회개했고 자유일본은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고, 뭐 서로 이용하고 이용당하고 뭐 그런 서로 간에 그런 일이야 뭐 국가 간에 있지만은, 네, 자유일본 그리고 자유로운 세계들, 네, 이런 것들과 협력을 우리가 계속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행동을 할 때 특별히 미국과 가까워야 합니다. 여기 지금 이 포스터는 종교적인 자유를 진전시키기 위한 제2회 연례사역자 대회, 뭐 지난 7월 16일에서 18일까지 미국에서 열렸습니다. 이 키노트 스피커, 가장 중요한 스피커가 이제 이 폼페이오 장관이었는데요. 작년에 1회를 했을 때는 이 펜스 부통령이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을 이렇게 했습니다. 전 세계에 걸쳐 종교적 박해와 차별과 싸우고 종교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인 세계 최초의 역사적인 대회다. 세계 최초의 역사적인 대회가 미국에서 열렸습니다. 80개국에서 온 국제기구의 대표들이 참석을 했고요. 믿을 권리 혹은 안 믿을 권리는 가장 근본적인 자유인 것이다. 종교의 자유가 부인되거나 파괴될 때 다른 권리들이 위태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신앙의 자유는 아주 자유 중에 자유, 핵심 자유다. 신앙의 자유가 침해를 받을 때 다른 자유가 또한 침해를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교적 자유, 신앙의 자유를 우리가 높이 들기 위해서 우리는 미국이 국가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전 세계 80여 개국의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런 대회를 연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유대회입니다. 신앙의 자유대회는 곧 우리의 자유의 대회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든지 종교의 자유를 옹호한다. 종교의 신앙의 자유를 옹호하고 지키고 방어해주고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북미 대륙을, 아무것도 없는 그 황무지 땅을 찾아갔던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았던 후손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 바로 이런 자유세계,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세계를 이끌어가는 이런 미국과 함께 한미동맹으로 굳건히 서 있어야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 지금 반미운동이 시작이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일층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내년 4월 15일 총선 전까지 우리는 정말 그 그리스도인들은 금식을 하는 그 마음으로, 네, 매일매일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하고 해야 할 줄 확신합니다. 주한미군은 평화와 번영과 자유를 우리에게 가져왔습니다. 한국교회 비약적인 성장과 평화로운 가운데 이렇게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그 원인이 바로 이 한미동맹의 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행동하며 기도하시기를 제가 요청합니다. 시편 10편 15절에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이렇게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에서는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7장 14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회개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
약한 자들의 손에서, 약한 넷 혹은 다섯의 강도의 손에서 항상 지켜주시고,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이 자유세계의 특별히 미국과 동맹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나라를 구하는 기도도 좋지만 여러분 개인이 먼저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아직 여러분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저와 함께 전해주십시오. 기도로 전해주시고 또 전파로 전해주시고 선교헌금과 재정후원으로 또한 전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 웹사이트에 들어와 주십시오.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위에 뉴욕 사진을 클릭하시면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고 밑에 후원을 클릭하시면 어떻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며 함께 방송할 수 있는지를 자료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매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예배 인도하고 설교합니다.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다음 주일에 꼭 여러분들을 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온 세계 한인들에게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